네, 월요일 유튜브 전의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자랑같이 만나라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자랑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네,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네,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카말라 해리슨 그리고 네, 트럼프의 이 TV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이 TV 토론회에 대한 네, 뉴스가 지금 네,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바로 오늘 9월 10일 네, 화요일 오늘 이 TV 토론회를 예,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합니다. ABC 뉴스 채널 스튜디오에서 TV 토론회를 예, 장장 90분 동안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게 네,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네, 이, 네, 대선 TV 토론회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네, 이 카말라 해리슨은 예, 이번 이 TV 토론회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특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네, TV 토론회를 위해 가지고 훈련을 굉장히 이렇게 또 네, 많이 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네, 원래 그냥 뭐 막 나가는 막가파이다 보니까 뭐 별다른 특훈 같은 거는 하지 않은 것 같고 네, 뭐 당연히 뭐 준비는 하기는 했겠지만 네, 뭐 특별한 거는 뭐 없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자신의 그 특유의 그런 막 밀어붙이는 거 그리고 막 막말하는 거 그런 걸로 이번 TV 토론회를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도 만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카멀라 해리슨은 뭐 특훈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트럼프의 그 수많은 이 기소건드리면 그리고 지금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이 중범죄자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그거를 이렇게 또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카멀라 해리슨가 전에 이제 검사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님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트럼프 아주 그냥 깔아뭉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90분 동안 물하고 종이 한 장 그리고 펜 요거 세 개만 가지고 그냥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TV 토론회 어떻게 될런지 굉장히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TV 토론회는 이 펜실베니아 이 ABC 뉴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또 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동부 시간으로 9시에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네, 동부 시간으로 이 9시에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네, 이 LA 시간으로는 이제 6시에 이렇게 또 하게 되겠죠. 네, 굉장히 또 네,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보려고 네,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예, 이 TV 토론회를 하는 그 장소가 네, 필라델피아이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이 ABC 뉴스 채널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네, 여기 근처에 있는 칼리지들이나 네, 이 유니버시티 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대학교들에서 네, 이 수많은 네, 뭐 학생들이나 뭐 해가지고 네, 엄청난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보려고 네, 파티를 이렇게 또 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은 이 미국인들이 유권자들이 이 TV 토론회를 네, 지금 보려고 엄청난 지금 관심을 이렇게 또 두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미국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 네, 그리고 뭐 중년층들 뭐 해가지고 네, 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번 네, 이 대선에 이제 투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TV 토론회를 좀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또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 유권자들이 네, 이 선거에 네, 좀 이제 많은 관심을 이렇게 또 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이 투표권이 이제 바로 네, 이 파워거든요. 네, 파워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의 네, 미래를 이제 갈림길에 이렇게 또 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요 이번 이제 두 달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11월 달에 이 투표를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두 달 뒤에 있을 11월 초에 있을 선거 때 네, 꼭 나가가지고 네, 유권자이시다고 하면은 네, 꼭 나가셔가지고 네, 투표 네, 이렇게 또 하시는 거 강추 개강추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네, 뭐 카멀라 해리슨은 네, 이 트럼프를 아마도 이 중범죄자 그리고 이제 수많은 뭐 기소권들이 뭐 걸린 것들 법을 어긴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카말라 헬스의 네, 버블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버블이 가득 이렇게 또 쌓였다. 네, 뭐 허니문 이펙트이다. 라고 하면서 네, 카말라 헬스는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기도 별로 없었던 그런 이제 정치인이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냥 뭐 급부상하게 된 것인데 그 카말라 헬스의 실체를 까발려 주겠다. 네, 버블을 예, 이렇게 터트려 주겠다. 네, 라는 그런 네, 전략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는 예, 이번 TV 토론회 때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엄청난 막말들, 예, 그리고 네, 뭐 카말라 헬스한테 원초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또 할 법한 그런 공격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떼쓰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네, 저번 대선 토론회 때 네, 이 트럼프랑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네,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진 것 중에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그 네, 이 나이 문제가 지금 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네, 트럼프로 이렇게 또 가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TV 토론회 때 네, 이 트럼프의 네, 나이가 좀 이렇게 또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때 겪었었던 거 네, 비슷하게 이렇게 또 네, 겪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나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네, 지금 뭐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 트럼프로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가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네, 유세장에서 이 연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연설을 하면서 횡설수설을 한 게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왜 이렇게 연설을 그지같이 하지? 라고 하면서 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네, 이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느냐 라고 하면서 네, 이 트럼프 이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또 공격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회 때 이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이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그런 낌새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하면은 또 네, 엄청나게 많은 네, 트럼프의 네, 이 나이 문제에 대한 네, 그런 공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벌써부터 네, 이렇게 또 설문조사, 네,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 50% 이상, 네, 뭐 50몇 퍼센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50% 이상은 트럼프가 네, 나이가 너무나 많다. 네, 트럼프 지금 78세인데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이 대통령이 끝날 시기가 된다고 하면은 뭐 80몇 세이지 않습니까? 80몇 세가 돼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하느냐. 네, 나의 문제 때문이라도 네, 나는 트럼프를 뽑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유권자들의 절반 정도는 네, 트럼프가 너무나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네, 트럼프가 벌써 싸질러 놓은 그 똥에 지가 그 똥을 이렇게 또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가 좀 많은 공격을 했거든요. 네, 코그니티브 그 테스트를 해보자. 네, 트럼프나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나이가 또 너무나 많다 보니까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네,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네, 이 인지력 테스트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제 부메랑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나이 문제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부메랑이 돼가지고 네,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또 두들겨 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가 네, 카말라 헬스의 네, 키를 가지고 조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 토론회 때 네, 이 카말라 헬스를 본다고 하면은 키도 작고 그런데 키를 높이기 위한 네, 뭐 박스 같은 거나 네, 뭐 네, 이 키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 같은 것들을 절대로 네, 착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카말라 헬스 키 작다고 이렇게 또 네, 놀려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네, 트럼프가 정신연령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네, 트럼프는 그냥 초등학생 수준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외모 평가를 하고 네, 그냥 1차원적인 그런 공격을 하고 네, 그리고 막 막말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건지 네, 미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신사적인 나라이고 그리고 네, 법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미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그 이미지가 모두 다 나락으로 지금 네, 떨어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라도 네, 미국을 진정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네,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네, 법을 지키지도 않고 네, 중범죄자이면서 이렇게 1차원적으로 네, 이 공격을 하고 네, 그리고 네, 뭐 초등학생 같은 그런 네, 저질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으려는다라는 거 네, 요거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또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절친 제이디 벤스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이디 벤스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무슨 구설수이냐면은 어제 네, 이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이디 벤스가 이 오하이오에서 네, 세네이시거든요. 상용원인데 네, 이 오하이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오하이오에 예,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난민들이 이렇게 또 온다. 불법 이민자들이나 뭐 난민들이 이렇게 또 오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 IT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네, 이 IT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네, 정부가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IT에서 네, 아마 갱단들이 막 설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IT에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지금 네,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어제는 네, 이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T 난민들이 네, 이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오하이오에도 이렇게 또 있는데 네, 이 IT 난민들이 애완견들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네, 그 애완견들을 먹는다 라는 확인도 되지도 않은 그런 발언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하이오 이 스프링필드 네, 이 당국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 그런 네,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이 베이슬레스 클레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잘하는 거 그냥 가짜 뉴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 자신의 주장을 위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런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사기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기꾼들이 무엇입니까? 잊지도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그게 이렇게 사기꾼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나 네, 이 제이디 벤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냥 뭐 전형적인 그런 사기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이디 벤스가 책을 이렇게 또 쓰면서 엄청난 인기를 이렇게 또 얻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그 책에는 엄청난 거짓, 예, 그런 베이슬레스 클레임들이나 증거도 없는 그런 뭐 주장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네, 자신을 이렇게 또 돋보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사기를 친 그런 챙기지 네,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제이디 벤스가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를 보면은 말이죠. 네, 뭐 제이디 벤스나 트럼프나 네, 둘 다 예, 진짜 이게 대통령 까미라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 이 제이디 벤스나 이 트럼프를 네, 계속해가지고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네, 트럼프를 엄청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 트럼피들은 좀 네,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사기를 쳐대고 자신이 법 위에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법도 지키지도 않고 네, 뭐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가 캠페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네, 이 음악 같은 것들을 지금 막 무단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이 진짜 기본적인 것 중에서도 이제 기본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 네, 지금 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트루스 소셜, 네, 이 소셜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네, 이 트루스 소셜의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주식들의 네, 4 빌리언 달러가 사라졌다. 네, 트럼프의 돈 4 빌리언 달러가 이렇게 또 사라졌다.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네, 트루스 소셜 주가도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4 빌리언 달러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랐고 있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네,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트루스 소셜의 네, 이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고점 대비 지금 본다고 하면은 72% 정도가 이제 폭락을 한 그런 수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앞으로도 20몇 퍼센트가 더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고점 대비 99% 정도 이렇게 더 떨어져야 되는 그런 네, 주식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빨리빨리 네,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재밌고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대선 소식들 말고 이제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오늘 네, 이 대선 TV 토론회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TV 토론회가 네, 있는 게 이제 좀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아마 네, 내일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도 나올 테니까 네, 내일 한번 네, 이 대선 뉴스들을 한번 보기로 하고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멕시코만 네, 이 멕시코 이 걸프에서 네,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네, 지금 네,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상륙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네, 허리케인의 이름은 프란신, 네, 프란신이라고 하는 네, 이 허리케인, 네, 이 태풍이 이렇게 또 몰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네, 이 태풍이 조금씩 더 이렇게 또 세지고 있으면서 네, 100마일의 네, 풍속을 이렇게 또 네,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프란신이라고 하는 네, 이 허리케인이 미국에 상륙을 하기는 하는데 네, 텍사스를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네, 지나가면서 네, 여기 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멕시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 루이지애나 있지 않습니까? 네, 루이지애나로 해가지고 네, 미국 내륙으로 이렇게 또 네, 들어갈 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뭐 루이지애나 해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폭우에 네, 뭐 대비를 하는 등 예, 이 허리케인에 대한 네, 대비를 지금 네, 철저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지애나에 계신 분들은 네,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네, 미국 네, 중남부 지역에는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오고 있는 이 와중에 네,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산불 와일드 파이어로 네, 지금 뭐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 집 주변으로 해서도 네, 막 산불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고 있고 네, 스모크가 막 보이고 있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네,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해가지고 네,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하게 되면서 이 내셔널 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위군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산불을 진압을 하는데 지금 네, 도움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네, 산불 이 와일드 파이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게 되면서 네, 이 와일드 파이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뭐 휴교령을 이렇게 또 네, 내려진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15,000여 명이나 되는 네,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 네,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 서든 캘리포니아의 산불들 중에 가장 지금 네, 심하게 불이 타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라인 파이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 샌버나디노 이제 카운티에 있는 네, 이 산, 예, 이 빅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빅비어 바로 밑에 있는 이 산에서 지금 네, 산불이 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랗게 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또 태우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며칠째 이렇게 또 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 소방대원들은 계속 이렇게 또 진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압률이 별로 좀 이제 약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 파이어 뿐만이 아니라 여기 LA 주변, 이 오렌지 카운티 주변, 이 샌버나디노 이 카운티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산불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LA 산에서도 지금 산불이 계속 이렇게 또 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에어포트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얼바인이 북쪽으로 있는 그런 이제 산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번 주에 이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가 폭염으로 미쳤었다. 네, 막 온도가 뭐 다 100도가 넘어가고 뭐 벌뱅크에서도 이제 역대 최고치 114도를 넘어서고 이 LA 다운타운에서도 이제 112도 엄청나게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였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폭염에 휩싸인다고 하면은 이런 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풀 같은 것들이 이제 바삭바삭 말라버리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풀 같은 것들이 바삭바삭 마른다고 하면은 자연 발화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전선들 같은 곳에서 뭐 불꽃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산불에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산들마다 불이 이렇게 또 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자연 발화로 이렇게 불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덥다 보니까 바삭바삭 다 마르다 보니까 네, 조금만이라도 이제 불꽃이 친다고 하면은 그냥 산불이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든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네,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도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네, 당분간은 네, 창문을 닫아둬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켄터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 이틀인가 3일 전쯤이죠. 네,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켄터키에서 네,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 네, 오늘 이제 고속도로 75번인가 여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게 되면서 네, 수명이 네, 총상을 입고 이제 부상을 당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총격범은 지금 현재 네, 달아난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총격범이 네, 잡히지 않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총격범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밀리터리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군대에 이렇게 또 다녀왔나 봐요. 그러면서 그 총격범의 인상 차기, 네, 그 사진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백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백인이 이 군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총을 또 굉장히 잘 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at large, 아직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도주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켄터키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네, 이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네, 졸지아주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14살짜리 총격범이 네, 이 자신의 총을 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총기를 본다고 하면은 아빠가 네, 저번 뭐 작년 뭐 크리스마스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줬다고 라고 이렇게 또 네, 뉴스에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인척들한테 이렇게 또 네,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네,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이 아빠가 네, 이 자신의 아들한테 총기를 사줬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네, 보니까 네, 친척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 아빠가 네, 이 14살짜리의 네, 총격범한테 자신의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CC 아니 아주 그냥 개집애같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네, 좀 남자답게 굴어라 라고 하면서 네, 이 자신의 아들을 터프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좀 이제 네, 이 남성적인 거를 이렇게 또 네, 강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사줬다고 합니다. 14살짜리인데 아니 뭐 남자 같지도 않고 뭐 여자 같이 이렇게 하냐고 네, 라고 하면서 총기를 사줬대요. 네, 미친 또라이 같은 놈이 아닌가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14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여자 같아? 아이씨 그러면 나는 좀 더 남자같이 이렇게 또 행동을 해야지. 근데 아빠가 총을 사줬어? 아, 총을 쏘라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아이가 진짜 예, 14살짜리입니다. 18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이 14살짜리한테 예, 아, 뭐 CC 같다고 하면서 네, 총기를 이렇게 또 사줬다라는 그 소리는 총을 쏘라고 부추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아빠가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이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아가지고 한 뭐 30년형 이렇게 또 네,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뉴멕시코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뉴멕시코에 있는 어느 이제 내셔널 파크라고 해요. 네, 이 내셔널 파크 안에 네, 이 케이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동굴이 있는데 네, 이 동굴에서 어느 이제 관광객이 들어갔다가 네, 쓰레기를 예, 치토스백 있지 않습니까? 네, 치토스백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네, 버리다 보니까 이 내셔널파크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거 네, 이 치토스백 하나 때문에 네, 이 동굴이 아주 그냥 난장판이 날 뻔했다. 네, 이 치토스백 안에서 네, 생겨난 이런 이제 곰팡이들 때문에 이 동굴이 완전히 네, 곰팡이 균으로 네, 뒤덮일 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이런 예, 내셔널 파크 같은 데 간다고 하면은 특히 이런 이제 동굴 같은 데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예, 요런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없는 버리지 말아라. 예, 이 치토스백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진짜 이제 몰상식한 그런 인간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쓰레기 같은 것들은 항상 잘 예, 잘 가지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네. 절대로 아무 데다 버리지 말고 이제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 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옛날에 세코야에 있는 네, 동굴에 이렇게 또 네, 가봤거든요. 동굴에 가보니까 이런 이제 곰팡이 균 같은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동굴에 곰팡이 균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퍼진다고 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또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멸균 처리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네, 무슨 패드를 이렇게 또 네, 밟고 지나가던데 네, 그 밟으면은 네, 뭐 바닥에 있는 네, 신발 바닥에 있는 네, 뭐 병균들이 이렇게 또 다 죽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굴에서는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예,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웨스트뱅크에서 네,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또 팔레스티안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시위를 하다 보니까 팔레스티안 사람들이 시위를 이렇게 또 진압하는 이 과정에서
총기를 이렇게 또 쏴가지고, 예, 이 미국인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운동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여성 운동가가 팔레스타인 시위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다가 이스라엘 군인이 쏜, 예, 총에 이렇게 또 없네,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가지고, 예, 지금 이 미국 측에서는 이거, 예, 명확하게 사건 진위를 이렇게 또 밝혀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쏜 게 맞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쏜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도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당연히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지금 결과적으로 이 미국인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 이 이스라엘도 충분한 예, 대가를 이렇게 또 치러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진짜 예,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금 날뛰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 네, 지금 뭐 예, 이 전쟁이 엄청나게 커지려고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잠음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제는 좀 네, 예, 흥부를 가라앉히고 이제 전쟁을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미국인까지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은 진짜 좀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전쟁이 네,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네, 이 모스크바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에 네, 이 대대적인 네,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나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네, 이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는데 민간인 한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이 전쟁 전략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이렇게 또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전쟁의 공포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이 러시아 본토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작전은 러시아 국민들도 네, 이 전쟁의 공포를 좀 네,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네, 작전을 하고 있는 네, 이 러시아 이 본토 공격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네, 러시아 본토로 더 깊숙이 네, 계속 이렇게 또 때려가지고 이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네,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 전쟁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 우리의 목숨까지 위험해졌다라고 하면. 그래서 푸틴을 끄집어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또 깊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투자자들은 이 오늘 있을 이 TV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이 카멀라 해리스랑 트럼프랑 있을 이 TV 토론회를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TV 토론회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판가름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만약에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다 하면은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안정세를 이렇게 또 찾으면서 계속 이렇게 또 차츰차츰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요번 주에 이 CPI 지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내일입니다. 내일. 네, 요번 주 이제 수요일에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 CPI 지수,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연준이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금리를 이렇게 오르락, 네, 오르락은 아니구나. 네, 내리락을 이렇게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내리기는 내릴 텐데 이 내리는 것을 네, 베이비 스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빅 스텝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이렇게 또 볼 테인데 지금 그거를 보고 주식시장에 좀 이제 관문세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이제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투자자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빅 스텝으로 0.5%로 금리를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은 약간 조금 충격적으로도 이렇게 또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금리를 그마만큼 많이 내린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의 경제가 실제로 그마만큼 조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쇼크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좀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이제 투자자의 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이 지금 빚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7월 달에 미국인들이 돈을 이렇게 또 빌려 쓴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빌려 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그마치 25 빌리언 달러나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네, 빚을 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썼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뭐 크레딧 카드나 이런 뭐 연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빚에 대한 연체율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4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빚에 대해서 이렇게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위험의 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빚이 너무나 많고 이제 빚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돈을 좀 더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네, 돈을 또 이렇게 또 안 쓴다고 하면은 경제가 또 이제 잘 안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제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AMD 있지 않습니까? 인텔의 대항마라고 한때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인텔보다 더 잘 나가는 이 AMD. 이 AMD가 이제 앞으로 차세대 CPU로 이렇게 또 내놓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세대 CPU로 본다고 하면은 이 차세대 CPU는 이 AI가, 이 AI 프로세서가 이렇게 또 감미가 된 그런 이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슈퍼 사이클이 또 올 것이다. 또 이제 컴퓨터들이 AI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들이 이제 칩을 또 다시 이렇게 또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AMD에서는 요번에 이제 새로운 AI 칩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칩을 이렇게 또 바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슈퍼 사이클이 또 올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AI의 강자를 본다고 하면은 최고 강자는 이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가 이 AI 칩에 대해서는 최고 강자이기는 강자이지만 그런데 그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AM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MD에서 프로세서를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이 AI가 감미가 된 새로운 프로세서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프로세서 역시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텔은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AMD랑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이 와중에 AI 칩 어떻게 된 거냐고. 이 AI 칩. AI 칩을 빨리빨리 이 인텔에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미래 상황을 예견을 못했는지 진짜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프로세서가 아니라 AI 프로세서가 필요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프로세서가 인텔에서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예견이 진짜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닌가, 미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누가 지금 이 CPU 그냥 쓰나요? 이제 CPU 안 씁니다. CPU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애플에서 내놓은 이런 CPU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은 그 CPU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인텔은 좀 이제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빨리빨리 지금 이 현재 상황에 적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인텔에서도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그런 칩들을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CPU, 뭐 GPU, 뭐 AI 그런 거, 램 뭐 다 집약이 된 그런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된 그런 CPU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된 그런 CPU가 나와야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인텔을 버리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제작을 했죠. 인텔은 지금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애플에서 이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폰 네, 새롭게 이렇게 또 네, 내놓은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아이폰 16이 이렇게 또 네, 공개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공개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아이폰 16 그리고 아이폰 16 플러스 네, 그리고 이 아이폰 16 프로 네, 그리고 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네 가지의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네, 공개를 했는데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네, 가장 싼 이 아이폰 기본형은 799달러, 네, 800달러이고요. 네, 그리고 100달러씩 계속 올라갑니다. 아이폰 16 플러스는 네, 900달러, 네, 899불. 네, 그리고 아이폰 네, 16 프로는 네, 999달러, 1000달러. 아, 그리고 네,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네, 200달러가 더 붙는구나. 네, 1200달러, 1199달러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됐더라고요. 네, 뭐, 전작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외관은 뭐 거의 똑같고요. 네, 거의 똑같고, 이제 겉에 네, 버튼 하나가 더 생기나? 네. 버튼 하나가 더 생기고 화면은 조금 더 커지고 네 그리고 네, 뭐 프로세서 같은 것들은 10%에서 20%로 네, 조금 더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5이나 아이폰 16이나 네, 비슷한 게 아닌가 네, 외관적으로도 뭐 거의 변화가 없고 네, 그러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애플이 강조를 하는 것이 이 아이폰에는 이 AI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AI 기능이 강화가 이렇게 또 된다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 AI 기능도 네, 이 아이폰을 사자마자 이제 바로 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렇게 또 네, 넣겠다라고 네,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우선 뭐 영어로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렇게 또 넣는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글은 없더라고요. 네, 한글은 없는 게 조금 이제 아쉽지 않나 라고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팔란티어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팔란티어가 S&P 500 지수에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네, 팔란티어의 주가는 십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팔란티어의 주가를 네, 목표가 네, 목표가를 50달러로 올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팔란티어의 네, 지금 주가가 지금 30몇 달러거든요. 네, 30몇 달러인데 네, 앞으로도 네, 더 많이 이렇게 또 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최근 들어가지고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네, 지금 이 팔란티어가 AI 기업이거든요. 네, 이 국방부랑 뭐 AI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팔란티어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네, 잘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네, 있는 그런 네, 뉴스이지 않나 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스페이스X는 어제 네, 플로리다에서 민간인 최초로 네, 이 우주에 가가지고 우주에서 이렇게 또 유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 최초 우주 유영을 하는 그 로켓에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폴라리스 던이라고 하는 네, 이 스페이스 워크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인들로만 이렇게 또 구성이 된 우주인 로켓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렇게 또 잘 발사를 했다고 하니까 예, 뭐 민간인들 중에서는 뭐 세계 최초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네,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한 것은 있지만 민간인이 우주에 가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떨어진 그 거리에서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는 거, 예, 우주선 밖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 우주에서 이렇게 끈을 매달고 우주 유영을 한다라는 것은 민간인 최초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네,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스페이스X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이제 리스키한 어드벤처이기는 어드벤처이지만 네, 아시다시피 네, 이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이런 이 어드벤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어드벤처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네,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되지 않았나 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네, 괴짜이기는 괴짜이지만 진짜 네, 이 대단한 사람이기는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에서 차세대 충전지로 이렇게 네, 내놓은 4680 이 배터리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커다란 충전지 배터리가 있는데 네, 4680 이 배터리를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테슬라에서 네, 진작에 생산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차량들에 이렇게 또 네, 장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4680이 배터리를 이렇게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에서도 이 4680이 배터리를 제대로 생산을 하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파나소닉에서 4680이 배터리에 이제 조만간 생산 모든 매스 프로덕션을 이렇게 또 생산할 채비를 벌써 이렇게 또 다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배터리는 파나소닉에서 먼저 이 4680 배터리에 이렇게 또 생산을 해가지고 테슬라에 이렇게 또 장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일본이 기술 면에서는 한 수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에서 이 컨슈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사는 그런 컨슈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이렇게 또 사려고 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작년에는 48%에서 올해는 34%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인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사가지고 쓰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기는 있거든요. 우선 이제 레인지 앵사이리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 걱정 같은 거 이렇게 또 많고, 그리고 충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오래 걸리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전기자동차보다는 차라리 하이브리드가 더 나은 것 같다. 그냥 기름차인데 이 전기차가 이렇게 또 감미가 돼가지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량 판매가 오히려 더 높아지면 더 높아졌지 전기차 구매력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또 반영을 하듯이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에서도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BYD 있지 않습니까? BYD에서 BYD는 이 전기차를 먼저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팔았는데,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다가 이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하는 이 모터를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팔았는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보다 이 하이브리드 판매세가 더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래 예상을 했던 것이 올해는 이 BYD에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360만 대 정도로 이렇게 또 팔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더 늘려가지고 400만 대로 지금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이 전기차가 답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분명히 전기차로 가기는 갈 것이지만 그 전기차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이 하이브리드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마도 이 배터리에 대한 이 레인지 앵사이엘에 대한 그리고 이 충전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전기차 판매량이 훨씬 더 이렇게 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가가 이렇게 또 내려가는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계속 똑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제가 좀 침체기에 오르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는 벌써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프란신이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 이렇게 또 오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문제도 살짝 이렇게 또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일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브렌트유가 70달러가 이렇게 또 깨졌다, 6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대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유가는 계속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안정이 되면은 정말 좋지가 않을까. 그냥 한 50달러대로 한 10달러 정도 더 떨어져가지고 50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
신선한